오늘도 서울시 의회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를 채우시고 외쳐주셨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그런 대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거기서 한 2시간 반 앉아 있었는데 힘들다. 나도 이제 못 하겠다.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언제까지 이짓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나. 그러니까 이슈는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다녀야 되는가. 목사가. 아까 그러잖아요. 나를 소개할 때. 여기서 더 많이 본다고. 나는 창피했어요. 목사를 교회에서 봐야지. 응? 정말 나가기 싫어. 정말. 그런데 안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안 나가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지옥을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억지로 됩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지방에 계신 우리 집사님 월차 내고 오셨더라고. 응? 군산에서 올라와요. 응? 군산에서.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와요? 여비를 줍니까? 일당을 줍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직장 월차 내고 왔다니까요. 저는 0.1%의 확률에 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물방울이 돌을 뚫듯이. 왜냐하면 마귀는 전혀 택도 없는 짓을 수십 년 해왔어요. 여러분 한 1, 20년 전에 학생들한테 선생님을 때렸다. 한 20, 30년까지 가야겠구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릴 적에 이지메라고 일본 애들은 왕따를 시킨다는 거야. 왕따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왕따라는 말을 언제 들은지 알아요? 내가 똑똑히 기억해요. 95년도에 처음 들었어. 왜 내가 그 말을 처음 기억하냐면 제가 고등부 전도사인데 누가 지나가는데 제가 학교에서 왕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뭐냐 그랬어. 그때 애들이 막 웃어. 내가 전도사, 고등부 전도사, 애들하고 호흡을 하는 전도사인데 왕따라는 단어를 처음 귀에 들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따돌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메가 우리나라에 왕따라는 말로 들어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학교에 번져버렸어. 그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상식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나쁜 일들이. 좋은 일들이 미담이 날마다 날마다 상식처럼 일어나면 좋은데 옛날에 1년에 하나 날만한 사건이 지금은 하루에도 10건씩 일어나고 있어. 뭐 부모를 때렸다. 신문에도 안 나와요. 그런 거. 지금 없어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런 일들이. 교무실에서 애들이 선생님을 폭행했다. 이런 게 지금 사건이 없어서 뉴스에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너무 많아버리니까 포기해버린 거야. 지금. 너무 많아서. 에이즈 환자가 보도 안 나오죠? 몇 명인지 모르지요. 없어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막 번져가요. 막 번져가. 지금 요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이 심하다고 자꾸 나오죠. 10년 지나요? 그러면 마약이 완전히 번져버리면 뉴스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 말 억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죄라는 거는 처음에나 깜짝 놀라지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무덤덤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치면 안 되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데, 빈대도 낯짝이 있지. 우리 교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 응? 그래도 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가자고. 지난 1월 달에 고성에서, 강원도 고성에서, 알지요? 어린 피덩이가 둘레길에 던져졌어요. 버려졌어. 그 애가 살라니까, 누가 그 시간에 가는데 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갔더니 누가 버렸어. 핏덩어리를. 1월 달에. 근데 얘가 살았어요. 자꾸 보니까 엄마가 버렸어요. 23살 먹은 여자애가 자기 새끼를 버려버린 거예요. 왜 버렸냐? 남자친구하고 강원도 여행 왔어요. 근데 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 전에 남자친구야. 그 전에 남자친구가 임신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새로 생긴 남자친구하고 여행을 왔다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출산날을 모르고 왔겠어? 계획적으로 왔을지도 모르지. 강원도 여행 왔다가 산부인과 애를 낳아가지고 오다가 던져버리고 갔어.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일은 앞으로 숱하게 일어나요. 공공화장실 뭐 변기에 버렸다는 둥,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둥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런 기사가 안 떠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왜?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육이. 성적인 방종을 자꾸 일으키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우리 청년들도 똑바로 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랬다. 우리 교회 못 다녀.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하기 전에 쓸데없는 짓 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돼. 그 유혹을 이겨야 돼. 손만 잡아. 손을 안 잡을 수는 없으니까. 손 잡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목숨 걸고 지키라고. 목숨.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래야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거야. 그래야.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무차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교육. 선생님들의 권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애들 권리만 날리지. 애들 권리만. 여자 선생님들한테 욕을 해요. 치마를 들춰요. 지나가면. 내가 현직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어. 복도에서 2년 전에 욕을 한대. 근데 모른 척하고 가야 된대. 탓을 하면 우습게 되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요새 선생님도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 교대 경쟁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예, 선생 억만금을 줘도 못 하겠다 이거야. 억만금을 줘도 못 한다. 미국이 지금 그랬어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미국 본토 현인자 그 현지인들이 교사를 안 해요. 그래서 누가 교사한지 알아요? 이주민들이 해요. 미국에. 교사들 그 빈자리, 그 공백을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한다니까. 그러니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 더 엉망되지. 미국의 정신이 사라지지.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어요. 이제 두고 보라고. 이런 심란한 이야기를 하는 내 마음은 편하겠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 근데 그걸 놔둬. 말하기 싫으니까. 말하면 내 입이 더러우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지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은 나쁜 짓 하는 놈이야. 근데 그 다음에 나쁜 놈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자꾸 외쳐야 된다고. 자꾸 가르쳐야 된다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얘들도요 엄청 물들었어요. 우리 교회 애들도. 왜냐 학교 가서 그런 거 계속 들었거든. 페미니즘.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인상 쓴다고. 애들이 그래요. 얘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대화가 안 돼. 애들이. 세상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 애들이. 지금 TV 드라마에 뭐뭐 나오는지 알아요? 여자들끼리 뽀뽀하는 거 막 나와요. 여자들끼리 키스한 거 나온다니까. 남자들끼리 사귀는 거 나오고 손잡고. 어? 이게 현실이야. 지금. 근데 더 심각한 거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99%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댓글 거의 없어요. 응? 상큼하다. 응? 그렇게 하트 그려가지고 응? 설렌다. 이렇게 써있다니까, 밑에 애들. 여자끼리 키스한 게 상큼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나쁜 것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무서운 걱정. 어차피 기독교는 이 시대의 영적 왕따가 됐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려 하는 자는 어차피 세상에서 외면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목사님들은 호응 하나도 안 했어요. 그분만 이야기했어요. 그분만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목사도 있었어요.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아부하느라고. 얼마나 산다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어차피 죽는 거. 응? 한 10년, 20년 더 살면 뭐해? 어차피 가는 거. 말씀대로 살다 가야지. 이제 오늘 설교할게요. 그냥 슬퍼서 내가 오늘 갔다 와서 슬퍼서 하는 소리. 슬퍼서. 근데 이번에 기회예요. 이번에 서울시 인권조례가 작년에 지방선거에 야당의 숫자가 적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절호의 기회가 왔어. 그러니까 이번에 철회시키고 그 다음에 선거도 내년에 잘해야 돼요. 난 누구를 찍으란 소리가 아니야. 선거를 잘해라고. 누가 하나님 편에 합당한 사람인가. 여당도 필요 없고 야당도 필요 없어요. 전부 자기 정치적 야욕만 있는 사람들이지 한 사람도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당도 못 만들고 저렇게 저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내놓는 사람이 찍어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나도 찍을 수가 없는 그런 어디서 그런 인간들을 데려다가 어? 국회의원을 시킨다고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짓이지. 어쨌든 열불이 나가지고 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또 열불 날지 몰라요. 물 좀 마시고. 요 금요일 날 설교가 C채널에 나와요. 방송에. 녹화로. 그러니까 이건 다 잘릴 거야. 이런 이야기는 다 편집을 하고 나가더라고. 또 시간이 길어서 40몇 분밖에 안 되니까 좀 자기들이 알아서 잘라서 내겠지. 자.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를 사모하라. 지난 시간에 방언은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 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 그거는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도 성경에서 틀리면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나타나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뭐 은혜 받은 사람이 유명한 분이 어떤 신학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방언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방언은 보니까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배우지 않은 언어를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로 인하여 말하게 되는 현상을 방언이라고 했더라고. 이게 언제 일어났냐? 오순절날 일어난 최초의 방언이었다. 이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구사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근데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배경으로 볼 때 그때 이후로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당시 사도 바울은 그런 언어로서의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령한 기도로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언어로서의 방언의 기도가 방언이 기도로서 전환점을 맞이한 것.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건 제 지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일단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지상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 언어로서의 방언의 신비성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걸 풀어봤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화로서의 언어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주고받고 하면서 웃고 막 그건 아니야. 그건 미친 거야. 그거는. 옆에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둘이 방언을 막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하면은 그것 좀 의심해 봐야 돼. 그 자칫하여 교만하면 큰일 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방언은 말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말하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무엇이 비밀을 말해? 영이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방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그러나 누구는 알아야 돼요? 본인은 알아야 돼. 그래야 뭐예요? 혼의 열매를 맺는다. 마음의 열매도 맺는다. 방언의 통역을 받지 않아도 내 영은 이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은 열매를 맺지만 답답함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을 하거든 통역도 받아라. 그래야 내가 이 기도를 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회개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져야 내 스스로의 힘도 생기고 은혜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이 분명히 이마 내 영이 열려서 방언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일어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른다 이 말. 그러면 내 마음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 마음이 스스로 의심도 생기고 확신도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목격되는 방언은 거의 99%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 영이 하는 기도로서의 방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이 성경적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성경적이냐라는 말은 맞냐? 그 소리거든. 해도 되냐?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이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꼭 방언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적 현상. 영적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 문화적 현상, 뭐 챗GPT 같은 거, 이런 거, 과학의 현상. 이런 현상은 역사를 바꿔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이런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도 하나님이 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주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키우고 있어요. 주님이 새도 사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밤에 앉아있을 자리까지 주님이 지정하셨어요. 다음 주에 오면 그 자리에 앉죠. 그것도 주님은 다 지정해놨어요. 에이,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을 절대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 세상에.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도 마귀가
지 마음대로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욥을 사탄이 역사할 때도 누구의 결제를 받아요? 하나님 결제를 받았어요. 근데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충격적이든 대단한 일이든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든지 어찌든 일인지 간에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났다. 그런 건 모순이야, 모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지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그 일도 깊이 들어가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일. 예를 들면 사무엘을 보내사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뜻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가더라도 큰아들한테 엘리압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 하나님이 직접 주관했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악한 일을 통해서 악한 자, 사탄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간접적으로 행하실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판 사건, 바로 왕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바로 왕이 강팍하고 일찍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사이에 막대한 피해를 봤잖아요. 그들도 죄 없는 사람 아니요. 이거는 이제 신정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물어볼 사안은 아니에요. 그거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토기장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흙 한 덩이로,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거는 천만 원짜리 흙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막걸리 잔 천 원짜리를 만들 수 있다. 똑같은 흙인데. 근데 만들어진 그릇이 불평을 한다. 그러면 깨버린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어요.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 현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잘못된 일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느냐? 열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좋냐 나쁘냐? 그거는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이미 방언이 등장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있는데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 방언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직 중단되지 않은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단되지 않는 은사로서 지금 이 시대에 방언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방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방언이 항상 그렇듯이 은사가 그렇듯이 귀신을 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지요? 귀신 쫓는 게 왜 문제예요? 안 쫓아서 문제지. 할 수만 있으면 쫓아야지. 예언하는 게 왜 문제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지. 방언을 하는 게 왜 문제야? 방언을 할 수만 있으면 하면 되지. 문제는 방언이든 예언이든 귀신을 쫓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매가 나쁘면 그 일은 중단돼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 은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는 사람이 오염됐다 이 말. 그걸 행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까지 욕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안 해야 돼. 그 사람은. 우리 교회가 귀신을 쫓는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았어. 귀신 쫓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흉악의 압제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니까 너무 귀한 사역이죠. 근데 귀신을 쫓았어. 귀신을 쫓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는 현상을 보고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영혼이 상처받았으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인데 방언이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이유는 방언은 가장 은사 중에 드러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사는 특징이 카리스,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이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들어올 때 누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준다 할 때 똑같이 사오지 않아. 큰 놈은 시계를 사다 주고 둘째 놈은 이걸 사다 주고 다 각기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아버지. 그리고 제일 잘 알아. 얘가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간혹 가다가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 이번에 외국 나가면 이거 사다 주세요. 그럴 수는 있지. 그러면 참고는 하지만 결국 결정은 사다 주는 자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 문제는 갖다 줬는데 제대로 못 써먹어. 갖다 줬더니 그 다음날로 잃어버리고 왔다. 갖다 줬더니 그 다음날로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왔다. 그러면 준 사람이 마음이 아프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준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받는 것이 좋다.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뜻이. 그러나 그것을 주는 분은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에게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다 똑같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확장되지 못해요. 교회만 나오면 다 방언만 하고 앉아있어. 개구리처럼. 그 전도는 안 해. 귀신 들린 사람도 놔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니지.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길에 가서 외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우리 교회만 오면 전부 찬양만 하고 있어. 우리 교회만 오면 전부 찬양돼야. 온날부터. 그 이상하잖아 그것도.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예수 믿고 불받으면 전부 목사만 돼버려. 전부. 그럼 손은 누가 잡아? 손은 누가 키우냐? 안 된다는 거지.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유불급. 무슨 말이냐?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너무 지나치면. 그래서 대표기도할 때 방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덕을 해치는 거예요. 대표기도 때 방언한다고 지옥까지 안 지요. 대표기도 때 방언한다고 벼락 맞겠어. 그러나 지혜롭지는 못하는 거예요. 덕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련된 교회는 덕이 있어요. 세련된 교회는 지혜로워. 어떤 일들이. 그런데 세련되지 못하는 교회는 덕이 없어. 맞기는 해. 틀린 소리는 아니야. 전도하자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기도하자는데 뭐라 하겠어. 그런데 덕이 없어. 덕이 없어. 지혜롭지를 못해.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양날의 칼이다. 은사는. 예언의 은사는 예를 들면 강력한 능력이 나가지만 자칫 교만하여 사람을 실족시키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제 아는 시골교회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영안이 열렸다고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계속 봐. 그래서 기도했대. 안 보는 게 낫다고. 저도 여러분을 보면 복잡해요. 복잡해. 복잡 관계가 깨져. 아, 네가 그랬어? 속마음을 읽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봐. 투시라고 뭐 저거 그러는데 투시가 있다. 지금 여기 앉아있긴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설교 빨리 끝내라. 더럽게 길게 하네. 그런 사람이 절반이 앉아있어. 그럼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어? 모르니까 막 하는 거야. 모르니까 은혜 받는 줄 알고 은혜도 안 받고 있는데 뭐 속으로 울고 있는데 겉으로 웃고 있으니까 아멘이 아멘이 아닌데 속으로는 아멘을 외치고 있는데 아멘 아멘 하니까 나는 진짜 아멘인 줄 알고 막 힘을 얻어가지고 아 길게 해도 되는구나 더 길게 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설교가 목사님 너무 짧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속으로는 짧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나는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속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 응? 얼마나. 그래서 이걸 거둬가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거둬가시더래. 그대로 자유해졌다는 거지. 방언은 반드시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막 방언 기도를 해. 근데 옆에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어. 저 사람이 방언하면 옆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거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같이 막 방언을 하는 무리끼리 하면 상관없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은사가 레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더 좋고 방언이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선물이 더 좋고 어떤 선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맞춤식으로 주는 거라니까. 세상 바보 전체가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 은사가 더 좋다. 내 은사가 더 강하다. 또 세상 바보 전체는 이런 사람이 있어. 영이 강하다는 사람이 있어. 영이 뭘 강해? 똑같이. 영이 강하다. 뭐가 강해? 영은 두 개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영과 구원받지 못한 영. 영은 하나야.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 말라기서 2장 5절. 영이 유효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영만 주셨다. 그 영이 아담의 영이에요. 근데 그 아담의 영은 원죄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인된 영이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 말미암아 그 영이 시선 받아서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영이 세다나? 뭔 소리야? 신앙을 자꾸 이렇게 무슨 계급처럼 레벨을 매기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럼 기뻐하지 않아요. 그 원치도 아니하시고 맞지도 않는 소리야. 모든 사람이 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단지 역할과 분야만 있을 뿐이다. 이거.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어디가 있어. 응? 다 그 역할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교만해져.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이 없이 그렇게 막 방언을 하고 다니면 교회의 덕을 해친다. 예, 네, 덕을 해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운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덕을 세운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종종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덕을 세운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 제가 이게 이렇게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내 유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세운다. 그러니까 내가 잠잠히 있어서 교회가 더 이득될 것 같으면 그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해야 돼. 나 살자고 떠들어가지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가 전체 공동체가 힘들어지면 그건 교회의 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살자고 공동체를 죽이는 거,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바로 덕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증거지요. 방언이 내가 받았지만은 통역을 받지 못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내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방언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불 받아서 펄떡펄떡 뛰고 좋은데 내가 방언을 함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거는 하지 마라. 안 되는 거다. 그건 교회의 덕을 해치는 것이다. 그런 뜻이. 결국은 그 영혼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성장시키고 혹은 낙심시키거나 절망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꾸만 세워주는 공동체.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되면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것은 큰 죄야. 얼마나 주님이 엄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 죽으라. 근데 그 연자맷돌이라는 게 우리가 두부 만드는 그런 정도의 맷돌이 아니에요. 거기는 소가 굴리는 맷돌이야. 집채만한 돌구덩이, 돌덩이. 그걸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다 던지면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세련되게 표현해서 그렇지 가서 죽어버려라 그 소리야. 우리 주님이 체면상 우리 같으면 가서 죽어버려라. 네가 인간이냐? 네가 남을 실족시키고 네가 인간이냐? 가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워낙 거상하셔가지고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빠져서 죽거라. 결국은 죽으란 소리야.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말하시는 거는 굉장히 주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 영혼 하나하나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교회 불 지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네? 이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섬뜩섬뜩하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데는 가서 둘이 가서 멱살잡이를 해도 마음대로 하고 알아서 해. 그러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저는 성령 해방죄와 비슷하다라고까지 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지옥에 가버렸다. 어떻게 그 책임이 없어지겠냐고. 어떻게. 저도 굉장히 두려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제 설교를 듣고 제 메시지를 듣고 제 목회 사역을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 그건 천국 가면 계산 나올 거예요. 박영규 목사님은 그 80년대 입신해가지고 천국 가니까 당신이 세례준 숫자가 있더래요. 천국 가니까. 안 세봤대 자기는. 세례만 줬지. 성남 제일교회 목회하실 때. 근데 깨어나가지고 자기 세례 명부를 보니까 천국에서 가르쳐준 숫자 800 몇십 명 똑같이 기록되어 있더래.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더라.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확률상 제가 뭐 엉뚱하고 뻘짓거리는 아직 안 하니까 제정신이 있어서 어쨌든 제가 뭐 부흥회를 가든지 교회에서 집회를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또 유튜브 뭐 방송을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나간 이상은 뭐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은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신천지가 돌아오기도 하고 뭐 천주교인이 돌아왔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설교를 듣고 불면증이 났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뭐 교회를 가까이 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꿈속에 내가 갔더래요. 나는 간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본 적이 없어.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나를 본 적이 없는데 나를 꿈에서 봤대. 그리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어찌 됐든지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조금 말씀이 빗나갔는데 일단 먹어놓는다는 개념으로 제가 이 목회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좀 있겠죠. 몇 명인지는 모른다니까. 한 명도 없을 리는 없겠지. 그럴 수도 있을까? 흔히 그 말이 안 되는 거인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진짜 평생 목회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근데 반대로 저의 이 설교나 막 말을 잘못해가지고 처먹어라 자빠져 자라 막 이런 말을 그냥 막 걸러질 않으고 나와가지고 아 교회 나왔는데 아, 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이제 나는 엄청 심판을 받는 거지. 그렇게라도 해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율은 구원받은 자가 많다고 보지만 이것도 내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상시적으로 볼 때
근데 실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책임을 누구한테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목회는 두려운 영광의 길이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어차피 모르고 돼버렸는데. 나는 좋아서 목회의 길을 걸었는데 지금 후회되는 것은 좋다고만 이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나는 철없어서 목사가 좋아서 된 사람이지만 그것도 은혜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이제 삼천포로 갔으니까 다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자, 어쨌든 방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교회 방언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통역을 받아야 돼. 통역을.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사용하는 신앙의 기술이 있어야 돼. 이를테면 내가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경에서의 입장은 방언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실족시킨다면 특별히 초신자나 연약한 자에 대해서 좀 단단한 사람 같으면은 방언을 예를 들어서 못하는 사람도 단단한 사람 같으면 아예 방언이 다야. 말씀에 서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또 다른 거 귀한 거 주셨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초신자한테 함부로 연약한 자한테 함부로 방언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육자가 초신자를 신방하면서 큰 소리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렇게 나빠서 뭘 하려는가 모르겠어. 아니 신방 가서 미쳤다고 방언을 하냐고. 그것도 상대를 봐서 권사님이나 상대방이 방언을 한다든지 또 주제가 또 신방 가서 방언 설교를 뭐 할 것도 없지.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막 원하고 막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내준다고 막 붙잡고 있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좋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렇게 방언을 해줄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초신자한테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신방도 억지로 받으라고 하니까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신방을 하고 나서는 기도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따따따따 해버리니 그 사람이 그대로 교회 안 나왔어요. 초신자가. 왜? 내가 다니려고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이단 아니냐? 잘못된 교회 아니냐? 이게 뭐냐? 나도 저렇게 될까 싶다. 그리고 안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물론 그분이 나중에라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라는 거죠. 이게 뭐 덕을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덕을. 지혜로워야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런 취급을 받냐 이 말이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조금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게. 옳은 말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버릴 게 없다. 금사과를 버리기 위해서 은쟁반을 버리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만 줘도 좋지.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 얼마나 비유가 적절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야 하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이걸 잘 구분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브레이크로 절제의 은사를 준 거예요. 절제. 절제해라.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그러므로 방언을 하되 매사에 지혜롭게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후유증이 무서워서 받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방언을 받은 자가 교만하게 사용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네, 통역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편적 통역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역해 주는 게 아니고 기도니까, 기도. 언어로서라면 다른 사람이 방언을 막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통역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걸 내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하러 하려고 그래? 비싼 밥 먹고. 그 사람의 영이 열려가지고 방언을 막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 필요가 없잖아. 그러나 내 영이 열려서 방언으로 할 때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지 않으면 답답함이 커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심이 생겨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방언을 해서 뭐하냐? 그런 소리가 쑥 들어온다고. 이미 그런 유혹을 받은 사람이 이 중에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답답하니까. 회의가 생기니까.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방언 자체는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지만 통역이 없이는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통역을 받아라. 근데 통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통역을 아주 신비한 현상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으로 안 돼. 그러면 거의 통역이다. 그러면 이게 통역이냐고 그때서 놀래가지고 자기는 뭐 대단한 건지 알았다는 거야. 뭔 소리야? 그게 통역이지. 내가 영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아는 거. 내 지식이 이해가 되는 거. 아, 내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하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알라면 알고 모르라면 몰라요. 이게 뭐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방언을 할 때 이 방언을 내가 알고자 하면 낱낱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알기를 포기하고 그냥 놔둬버린 경우가 있어요. 막 해버리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방법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모르지는 않아. 근데 저는 방언을 받음과 동시에 통역을 받았기 때문에 뭔 통역이 훗날에 이 성경을 나중에 읽으면서 그런 방언을 하면서 나중에 또다시 거창한 것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알게 되는 것이 통역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중에 방언을 하되 지난번에도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방언을 받은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못 받은 사람 손 좀 들어봐요. 괜찮아. 부끄러울 것도 없어. 은사라니까 더 좋은 걸 줘요. 사랑의 은사를 받았고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아멘? 근데 거기다 그냥 받으면 좋지.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럴 수 있지.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줘야지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안 주는데. 우리 친구 두 친구의 케이스를 봤는데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름도 모세야. 모세. 그래서 자기 차기에는 전부 새 모표지를 해놨어. 새 모자나 거꾸로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인데 저는 자기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대. 어릴 때부터. 수업시간에 졸기만 하고 있어도 나와 교회 다닌 놈이 줘라 그거 두드려 맞고 나는 교인입니다 하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니까 모세가 뭐 불교 불자는 아닐 것이고 그래 놓으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같이 우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방언이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이 친구만 방언을 못해. 매일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정오가 되면 정오 기도회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정오 기도탑에 가서 막 기도를 하면 이 친구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혼자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는 어느 날은 막 작심을 했어. 자기를 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 가운데 앉혀놓고 막 어느 날 수업이 없는 날 잡아가지고 이 친구에게 반드시 방언이 임하기를 위해서 본인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우리도 옆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방언을 따따따따 하면서 우리도 하니까 너도 하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 너 부럽지?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시범을 보여주는 마음으로 난 솔직히 그때 그렇게 했다고.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방언은. 이런 걸 못 봤냐? 이 쉬운 걸 못 하냐? 막 그런 마음으로 너도 받아라 너도 받아라 너도 받아 그런 마음으로 막
이제 막 기도,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 나는. 그래가지고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한글말로 했다가 방언을 했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시간, 두 시간을 했어요. 막 땀이 범벅이가 됐어. 근데 이 친구는 막 주여만 부르고 있는 거야. 안 나오니까 주여, 주여 막 하고 막 땅을 치고 막 나중에 대자로 뻗어버리더라고. 대자로. 그래서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막 이마에다가 기도를 하고 나중에 내 손을 끌어다가 지 가슴에다 대고 막 얘가 답답해 죽겠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방. 안 되겠다. 두 시간을 하고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야. 다 내 마음 같아. 어떤 마음이냐? 그만 끝내자. 안 되는 걸 뭐 이렇게 하고 있냐? 이 썩어 빠질 놈 때문에 죽겠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더라고, 내가. 투시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총을 메야겠다 싶어서 내가 기도를 딱 스톱했어. 그러니까 다 스톱해버리더만. 기회는 이때도 하고. 방은 안 해버렸어. 그리고 찬송을 해버렸어,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데 다 찬양을 해버렸대. 그러니까 얘만 혼자 들어놓아서 뒹굴고 있는 거야. 주여지.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말았어.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내가 그랬지.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응? 봐라.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야. 내가 거꾸로 말했지. 왜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받을 수 있겠냐. 응?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방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두 시간 동안 이렇게 해도 못 받았지. 위로가 하나도 안 됐죠. 못 받았어. 근데 어떤 친구는 혼자 방언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 딱 갔어. 기도탑에. 딱 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만 묵상으로 하나님께 외쳤대요. 주여 나에게 방언을 주소서. 누구한테 안수도 안 받았어. 그리고 주여 나 지금 방언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딱 입을 열었는데 다다다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줄라니까. 그래서 대부분 통역은 자기 통역이지 다른 사람의 통역은 아니더라. 그런 식으로요. 방언은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질서 안에서 해야 돼. 질서. 자,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 봐요. 다 같이 27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고 두 사람이나 만하냐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셋이서 할 때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막 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놓고 차례에 따라. 그래서 항상 반드시 두세 명이 모이면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할 때도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막 중구난방 이 사람이 말다 저 사람이 말다 가만히 있어봐. 나중에 이야기 좀 하게. 이건 벌써 그건 셀 모임이 아니요. 그건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서 또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찬양인도를 할 때도 메인 찬양인도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질서와 순종 안에서 이렇게 가야 돼. 이 사람 말을 무시하고 옆에서 혼자 막 부르고 자빠졌어. 또 자빠졌네.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 드는 일이 생기네. 무질서해버리죠. 그러면 어디로 갈지는 몰라.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해. 안 하니만 못해. 그 사람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찬송. 차례를 따라하고 잠잠하라. 이것이 질서다. 질서.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질서야. 불순종. 무질서.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비극이 자기 소위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마땅해도 누군가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없다. 1년간 목사가 부재하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끼리 하니까 좋네 세상. 그건 아주 바보 천치나는 소리야.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누군가 주의 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1차적으로 사모해. 나는 방언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 그 선입관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을 아주 싫어해요. 방언을 받는 법. 그런 책들 있고 그런 설교 있잖아요. 아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난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 성령 받는 법. 성령을 자기가 줘? 성령님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성령을 무슨 수로 받게 해요? 단지 구해주는 거죠. 중보해주는 거죠.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요청하고 성령님 오시라고. 뭔 자기 손을 통해서 성령 받는 줄 아나 봐. 방언을 받는 법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희화시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받으려면 첫째 이렇게 하라. 둘째 이렇게 하라.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첫째, 방언을 그래서 우리가 받는 법을 따질 게 아니라 방언에 대한 열망이 일단 있어야 돼. 방언을 사모하라.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는 그 첫째 원리. 방언은 성경적이다. 이걸 딱 확고하게 가지세요. 누가 뭐 이 시대 방언은 끝났다. 방언은 뭐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줬다는 말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지 물어봐요. 방언을 왜 마귀가 줬다고 생각하냐? 말 못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귀신들 내서 방언하더라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 그것은 그 사람의 영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특별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의 찢어짐, 혼의 찢어짐. 그건 이제 그건 지금 할 말은 아니고 어쨌든 교차되는 현상 속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함으로 방언 임함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나는 이제 몇 번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 속에서 뒤섞이는 순간이 있어. 교차되는 순간. 주인이 바뀌면서 그중에 그 일어나는 소란으로 인하여 마치 방언은 귀신이 장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내가 너희보다 모든 사람보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분이잖아요. 특출한 분이잖아요. 그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럼 방언을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해라? 구해라. 줄지 안 줄지는 그분의 소관이지만 일단 구해라 이 말이에요. 방언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역사예요.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다 방언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령이 임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 같고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걸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임하여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임하여 전도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임하여 사랑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 속에서 볼 때 방언은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일이더라. 마가의 오순절날이 그랬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위에서부터 성령 임함으로 그 모인 사람들이 각기 방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제자들에게 안수하고 복음을 전할 적에 그들이 그 중에 몇 사람이 방언을 하는 일이 일어나. 성령받고 방언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는 수밖에 없다. 왜냐? 방언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지요. 반대로 은사가 하나만 있는 방언이라면 은사가 한 가지 방언만 있다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방언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은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방언이 아닌 다른 것을 받는 사람도 있다. 성령이 임하실 적에.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주어지시는 은사이지만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성령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단이야, 이단. 성령적이지 않아.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방언의 설교를 오늘 들으면서 나는 방언 받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버렸다든지 성령을 안 받았다든지 나는 틀렸다든지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해서는 안 되는 설교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고유하게 여기신다. 저는 만약에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해야 하고요. 설교자가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거야. 그건 회피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방언은 현실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 것은 방언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 할렐루야.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긴 기도도 짧은 기도도 아니고 방언 기도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 소음. 내가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쏟아붓고 있지만은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건 바리새적 기도다. 바리새인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금식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은 850명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를 보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정성을 누가 따라가요? 그 열정을 누가 따라가냐고. 우리 중에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릇된 신에게 이미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그랬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인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얘 혹시라는 말을 넣었냐면 하나님께서 사하지 못할 죄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혹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끝까지 회개도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은 정직한 표현이죠.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아요. 엘리야도 좌절했고 아팠고 슬펐고 낙심하고 엘리야도 죄의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결정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아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며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문도 열고 닫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방언의 기도가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현실적으로 방언의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온 밤을 지새면서 철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방언을 받은 사람은 철회하기가 비교적 쉬워. 안 해서 그렇지. 2시까지 하자니까 2시. 알았지요? 내 꿈은 4시까지 가는 거야. 4시까지 하는 분도 있지요. 있는데 일단 2시까지 또 요새 좀 떨어졌나 봐. 또 12시에 출석을 불러야 돼. 12시에 추석 부르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2시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권사님들 아셨지요? 한 사람 대답했어요. 자,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방언 기도는 왜 그것이 능력처럼 보이냐면 오랜 시간을 기도하기에 수월한 엔진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엔진.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자랑할 건 없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이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2절의 성경에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영이 기도하니까 혼적 방해를 비교적 막을 수 있다. 혼이 기도하면 방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 기도하면 방해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설령 내 혼에는 어떤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다 할지라도 영이 막 간과하기 때문에 방해를 비교적 덜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방언에 유익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방언을 받은 자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된다. 네 번째,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 아멘. 주여 내게 방언을 주소서. 방언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오늘 두 주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중에 방언을 받아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설교가 선포되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길이고 빛이거든요. 말씀은 동기가 돼요. 동기.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사람에게 전도의 말씀을 들으면 전도하게 된다고. 잠자는 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깨어나게 되잖아요. 동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품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용서를 하게 되잖아요. 방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아 나도 방언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기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받은 방언은 여러분이 방언을 받았거든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 방언은 있다 없다? 없다. 마귀가 무슨 수로 방언을 주냐고. 응? 마귀가 무슨 방언을 줘. 설령 그건 흉내내는 방언. 그건 이미 방언이 아니라니까. 방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약이 무슨 약이요? 그건 약이 아니지. 약이라 할 수 없지. 그걸 왜 약이라고 그래? 사람을 죽이는 밥을 어떻게 밥이라 할 수 있겠어? 사람을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를 어떻게 영혼이라 하겠어? 에? 마귀가 주는 방언은 있을 리도 없지만 있다고 있을 수가 없는. 마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방언을 주냐고.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방언이 남들과 다르다고. 나는 남들은 막 강력하게 막 세게 하더니 나는 좀 얌전히 조용히 나오는데 이게 방언이 나는 좀 어찌 파워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때 막 혀가 딱 뒤집어지고 막 응? 눈깔이 뒤집어지고 그랬다는데 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받아버렸는데 안수도 안 받고 그냥 새벽기도 하다가 그냥 그리고 받아도 아무 마음도 뜨겁지도 않고 그냥 그러는 것이던데 나는 그런 것인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례를 일반화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방언을 받을 때는 이랬다 그러면 아 나는 다시 받아야겠다. 내가 받은 방언은 아니다. 나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라니 그건 마귀의 역사야. 오히려 내가 받은 방언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누릴 줄 알고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방언을 의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체험에 어떤 한계에 갇혀가지고 특별한 현상과 함께 임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실 적에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방언을 받은 다음에는 겸손해야 돼요. 야, 나 방언 한번 들어볼래? 이 사람 방언을 못하고 있다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야? 방언을 받은 다음에는 겸손하게 그리고 많이 사용해야 돼요. 저는 중간에 방언을 한번 소멸한 적이 있었어요. 방언을 안 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안 나와버렸어요. 다시 찾느라고 욕받습니다. 욕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활용해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적에 새벽 기도 때 사람들이 조금 떠나간 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없을 때 그냥 막 해버리는 거야. 막 그때는 막 강력한 엔진, 방언의 엔진, 막 나팔 불고 막 오토바이도 탔다가 비행기도 탔다가 기차도 탔다가 막 하고 가는 거야. 막 속이 뚫릴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권이 임하는 거야.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야. 악한 마귀가 함부로 건들지를 못하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야. 그걸 꼭 기억하고 방언도 은사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어요. 소멸되지 않도록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시지 않아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네, 은사 중에 하나니까. 방언이 만능이 아니에요. 알겠지요? 아, 오늘 그런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자. 근데 방언을 못 받았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대.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다른 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차별건조법을 막자는 것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도 저렇게 막아내는 거면 애들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교회 못 오고 그들이 결국은 다 마귀자식이 되고 지옥백성이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절박한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운동하는 사람, 사회구원운동하는 사람, 선교단체 뭐 할 것 없이 마지막 점에 가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그 정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성령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혼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언을 구해봅시다. 일단 구해봐. 아멘. 받은 사람은 열심으로 기도하자고. 오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이 오늘 방언한다고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 오늘 같은 날 해라고. 오늘 같은 날. 쓸데없는데 신방 가서 하지 말고. 셀 모임 할 때 혼자 미친 듯이 남들은 다 묵상하고 있는데 따따따 하면은 다른 사람이 상처받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신고해. 셀모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자마자 그냥 따따따따따 오토바이 소리 내서 죽었다. 나한테 신고해. 그 사람은 관리셀로 빼버려야 돼. 그 사람은 거기 있으면 힘들어서 안 돼.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 기도원 골방에 혼자 가서. 근데 또 그런 데 가서 또 바보같이 묵상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해봐라. 해라 방언을. 그러니까 때와 시에 맞춰서 덕을 세우면서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해요. 이 밤에 방언 받은 사람은 때를 만났다 하고 한번 확 더 강력하게 오랫동안 방언의 기도를 해보고 받지 못한 사람은 주여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가 주실 것이라면 이 밤에 주십시오. 다음에 주지 말고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주시오.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겸손하게 자랑하지 말고 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 제자광성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방언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실 분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기대하며 믿음으로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이 밤에 주시고자 이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이 밤에 방언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선물을 주소서. 이 선물을 주시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평생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여러분의 생각과 편협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구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세번 부르며 동성으로 주여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이 방언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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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더 많이 기도의 사명을 알고 합의하시면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소서. 얄랄라 갈랄라 발라발라 산랄라 갈랄라 예사라 얄랄라 갈랄라 산랄라 산랄라 이 시간에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방언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라네 간다네게 살아간다네가 살아갈라라가네게 살라라. 성령의 비가 내려와 이 밤에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일라네게 살아간다네가 내게 살라라. 사마는 심령의 방언을 주소서. 날라 간다네게 살아갈라게 살라라라가라게 살라라. 방언을 받기 전에 영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네카 살아간다네게 살라라. 먼저 회개케 하는 영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야네게 살라간다라바라바라서 원란게 살라라. 야발라바라바 이래 살라라바라바라 간다네게 살라라라. 야라간다라가라게 살라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가라바라게 살라라라라라라라라. 성령의 이든 방언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간다가라간다가라게 살라라. 성령 속에 있는 방언의 은사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야라간다가라게 살라가라게 하소서. 성령 속에 있는 방언이 내게 임하시오라. 야라바라바라게 살라라라라라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오. 올라간다라바라게 살라라라라. 방언을 받은 자에게는 통역이 말지어라. 야바라바라게 살라라라라. 통역이 말지어라. 올라가라가라게 살라라라라. 더 큰 은사는 사모하여 믿음으로 받는 법이 내게 하여 주었소.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방언 받기를 사모하는 분은 앞으로 믿음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시오. 아버지 앞에 방언을 사모하며 나가오. 이 밤에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오. 앞에 와서 앉으십시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도 방언을 주소서. 주시지 않아도 좋으나 합의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방언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오늘 방언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우리 하나님 임하여 주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오.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 고수절을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방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오늘 내 가정에 방언이 임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셨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면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 우리 하나님의 뜻에 있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이 밤에 방언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 방언을 왜 원하는지 방언이 욕심에서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할 것이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자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방언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모하여 걸음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방언이 말지어라. 방언이 말지어라. 방언을 위해서 아버지 더 깊은 기도, 더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으로 방언을 하소서. 믿음으로 방언을 하세요. 방언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회개를 철저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방언을 주실 수 있도록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합니다. 먼저 회개하며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주여 이 밤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마다 방언을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마다 방언의 은사를 내려 주시오. 아버지 영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범생과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을 기도의 용사들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리라. 주여 이 선한 목적을 위하여 방언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방언이 말지어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아버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저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고 더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방언을 구하고 구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될 것이오. 이 밤에 주실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는 자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소. 주시지 않으면 이 밤에 떠나가지 않겠소.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야라라라라라 산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를 선물로 받아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없는 교회와 재단과 한국교회와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선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마음에 사모하는 자마다 주시오. 아버지 예정하신 때가 이날이라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면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가난한 영을 부으시옵소서. 가난한 영을 부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철저히 가난하시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며 가난한 영으로 심령을 행동하며 가슴을 찢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슴을 찢으며 여호와 이름을 구할지어다. 가슴을 찢으며 행동하며 여호와 이름을 구할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부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여호와 이름을 구할 때에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구하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에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소서. 마음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마다 답답하며 서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뀐 성령에 말하게 하시면 바라 방언을 했다.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실 때까지 아버지 앞에 선구하며 살펴보시오. 우리 하나가 이야기하시오.